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한수 어항입니다. 이 무한수 어항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환수를 하지 않고 그 어항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무한수 어항은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환수하지 않으면 뭐 질산염이 너무 쌓여서 개체들에게 데미지가 가서 죽을 것이다. 아니다. 다양한 이제 식물이랑 사이클을 잘 돌리면은 물을 추가만 하고 환수하지 않아도 무한수 어항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 자, 제가 준비한 이 유리수반 있죠. 이 유리수반이랑 그리고 뭐 바닥재, 뭐 키울 베타 이런 것도 간장 준비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초, 바로 여기 수초가 있는데 이 수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여기에 수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초가 진짜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물치가 무는데 우선은 챙겨갈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세팅을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생각 못 하셨나요? 자, 바로 이 유리수조인데요. 이 유리수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익숙한 얼굴이죠? 우리 슬라이시 사연씨. 와, 열기가 엄청나다. 우와, 숨이 다 들어갔어요. 아, 바람 부니까는 푼다. 뜨거운 공기가 이제 숨이 뜨거운 공기를 만나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네,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 팔꿈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생기죠. 와, 신기하죠? 이게 유리 공예라고 하나? 유리로 뭐 수반도 만들고, 뭐 어항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다 하는데, 오늘은 무한수 어항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와, 대박이죠? 보이시나요? 이게 유리를 더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합니다. 우와. 대표님이 저렇게 부르면은 이게 풀어 올라요. 우와, 커졌어, 커졌어. 우와.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게. 네, 그래서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유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바로 투명한 유리를 찍어주게 되면은 달라붙게 되죠. 와,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네. 자, 유리를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와, 유리에 유리를 색깔이 입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게 하나가 될 거거든요. 초록색 유리로 만들어야 될 건데. 자, 유리 섞는 거는 부르님이 한번 직접 섞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어, 세게 눌러주세요. 세게. 네. 야, 유리도 찍히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아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데서 기포가 다 보이죠? 아, 찍어. 아까 부르님이 직접 다 찍으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 좋다. 와, 이게 의미가 있네. 직접 만들어서 수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수초도 한 4가지 준비했거든요. 이 수초가 너무 다양해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부상수초까지 하면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한수 어항의 원리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선 세팅을 빠르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일인데 최대한 저는 깊게 깔아줄게요. 또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제 손가락 이 정도 들어가고 깊숙하네요. 자, 이 정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주고 이제 물을 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수추를 심을 건데요, 이 수추를 심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사실 이쁘게 심을 거면 이쁘게 심고, 그냥 저처럼 이제 막 심을 거면 막 심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사실 뭐 이거 꾸미는 거는 진짜 잘 꾸미시는 분들은 정말 잘 꾸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라고 할까요? 예술을 잘 못 봅니다. 그냥 있는 거 다 때려 박겠습니다. 아주 쉽죠? 이제 이거 수초 심을 때 수초 핀셋으로 해서 깊숙하게 이렇게 쭉 넣을 수도 있지만 전 손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잘라서 이렇게 뚝뚝 끊어서 심어도 잘 살거든요. 굉장히 뿌리도 잘 뻗고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빠른 수초들을 추천받아서 키우세요. 얘네가 성장하면서 물속에 있는 이제 질산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어주거든요. 그러면 생물들한테 굉장히, 물고기들한테 굉장히 깨끗한 물이 됩니다. 자, 우선은 꾸며봅시다. 거의 다 꾸몄는데? So easy한데? 자, 그리고 얘들아, 너네는 잘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오케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 이게 뭐죠?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하, 넣어버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저는 TV 옆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선은 분진 덜날이라고 비닐봉투나 뭐 아무거나 해서 물을 천천히 넣어주면 되는데요, 한번 물을 채워볼게요. 살살살살. 가물치야, 물 좀 빌려고 할게. 자, 가물치 형한테 물 빌려왔는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제브라다니오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냥 같이 두겠습니다. 왜냐면 제브라다니오도 물잡이 용으로 좋고, 사실 여기 미생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자리를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일 건데, 우선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선은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물도 이제 맑아져야 되고 이제 수초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아직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베타를 넣고 이제 무한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수초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이제 조명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무한수 수초왕은 약간 이런 매력이에요. 바로 공기! 짜라란! 우와, 엄청 푸르르죠? 자, 여기 푸르름과 딱 어울리게끔 맞춤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 기포도 나름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관상 포인트는 이제 이쪽입니다. 생각보다 이 수반이 어항이 굉장히 커가지고 얘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베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등지느러미나 이런 게 화려한 베타가 아니라 가슴지느러미가 굉장히 발달한 베타를 제가 입양해 왔어요. 왜냐면 수초왕이 수초가 가득 차면은 굉장히 얘가 움직임이 제약이 클 것 같아서 등지느러미가 작고 가슴지느러미가 발달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거 좀 더럽네. 넣어볼게요.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 마리만 이렇게 살짝 손 시원하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아이고 이쁘다. 진짜 이쁘네. 이렇게 씁니다. 뾰로롱. 우와, 드디어 들어갔어요. 우와, 베타야 안녕. 너희 새 집이란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죠? 이 수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무한성을 하려면 이 베타가 사료를 먹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먹고 나온 배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쌓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료들이
이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쌓이게 되면 그 사료에 있는 단백질이 암모니아에서 시간이 지나면 암모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암모늄은 이제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여기 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것들이 또 분해를 하게 되면 그 암모늄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질산염으로 변하거든요. 그 질산염은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 제거가 안 되고요. 그 질산염이 물고기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산염을 판수로 그 질산염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 뿐이지 아무런 장치가 없을 때는 그 질산염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료가 계속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되는데 그 질산염이 물고기한테 나쁘고 물고기한테 나쁘기 때문에 환수를 해주는 건데 이 환수를 안 해도 되는 이 무환수 어항의 원리는 이 질산염을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세팅할 때 바닥재를 굉장히 높게 깔아준 이유 중 하나가 이 아래쪽에는 산소가 거의 전달이 안 되는 무기호흡이라는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층에는 박테리아가 그냥 호흡, 무기호흡 또는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좀 서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수초 근처에는 호기성의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질산염을 최종적으로 없애주는 거는 바로 질산염을 먹고 자라는 이 수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초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 안에 생기는 질산염보다 수초들이 질산염을 먹어주는 양이 많아지면 이 질산염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물을 갈아줄 필요는 없고 추가적으로 계속 보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제가 산소를 튼 게 아니라요 지금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이제 수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봐도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물속에 이제 산소량을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별로 킨지 별로 안 됐지만 근데 저 수초만 뿐만 아니라 여기 넣었던 다양한 수초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어항 수조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공기방울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10분 정도 켰는데 이제 슬슬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초왕 전용 이 LED도 있거든요.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물고기 키울 때 100% 환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어항 안에는 박테리아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질산염을 없애기 위해서 환수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00% 환수를 하게 되면 박테리아가 100% 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모두 20% 30% 조금씩 환수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물고기한테 안 좋기 때문이에요 100% 하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수초가 질산염을 먹이로 삼아서 이 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질산염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타가 건강해지는 건데 이 질산염을 낮추는 박테리아가 이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재를 높게 깔면 좋다 했죠. 바로 산소가 닿지 않는 이 현기성 박테리아들, 무기호흡을 하는 현기성 박테리아들도 질산염을 먹이로 삼아 성장을 하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바닥재에서 기포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올라오지 하는데 이 현기성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분해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물에는 박테리아와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춰주는 박테리아 또는 수초 그 다음에 물고기의 그런 균형만 잘 맞는다고 하면은 질산염을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이 무한수왕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과기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전기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 전기 필요하구나. 너는 전기가 필요하겠다.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큰 틀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그런 원리로 무한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부상수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상수초가 생각보다 잔뿌리가 많고 여기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질산염을 먹고 잘 자라는 그런 수초이기 때문에 부상수초도 꼭 이용을 해주세요. 아, 베타가 확실히 이 수초왕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잘 누비면서 잘 돌아다니네요. 우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또 여기서 굉장히 베타가 여유롭게 잘 돌아다니는데 생각보다 여유롭네 해서 뭐 베타 한 마리 뭐 한 마리 넣다 보면 여기서 초항에 있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잘 유지될 거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굉장히 잘 사네? 건강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집에 이렇게 무한소왕 하나 두고 하니까 그래도 색감이 좀 이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혹시나 말실수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정정사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